네 마음속에 딱 틀어 앉아서 목을 메고 죽게끔 하던가, 사고를 치게끔 하던가. 아들이 그게 있대요. 무속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를 타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저렇게 지금 뭐 40대 초반이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외톨이. 이상하게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친구고 누구고. 그렇게 해서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산에 텐트 가져가서 잠자면서도 하고 백일 기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반갑습니다. 들어 보니까 엄마는 신청을 아드님 때문에 큰아들이 문제라서 신청을 했다. 근데 내가 여기 들어 보니까 엄마가 문제지 아들은 문제가 아니다. 엄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먼저다. 항상 우선이고. 남들 눈에 보이는 게 우선적인 거라고. 그건 부모니까. 그래, 누구나 그렇지.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저 아이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꼬여서 나하고 이렇게 틀어졌을까. 눈에 보이는 걸로 이 아들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단 말이야. 이 아이가 우리 같은 제자입니다. 사주상. 말은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예감으로,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이런 과정을 가면서 절차를 밟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닦거나 하질 않았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풀어가는 과정 자체를 몰라. 그래도 연삭하고 키울 때는 엄마 마음 더 알아주고, 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상처받지 않을까. 굉장히 철이 다든 사람이에요, 아들이. 겉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아들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화는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고 싶어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 아들이 자꾸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에씨발 그러면 안 할래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다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진짜 미칠 것 같거든 얘는. 한두 번, 솔직히 말해서 한두 번이면은 아들이잖아요. 엄마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풀리고. 근데 선생님 말처럼 내가 다가가 부탁드려 튕겨 욕먹더라도 그냥 들어가갖고 혼자 시발시발 찾고 있는 게 낫지. 근데 그럼 지금 어머니는 상처받아갖고 지금 쌓여있고, 맞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해봤자, 얘기하면은, 나, 다가간 나도 아프고, 튕겨낸 엄마도 아파. 나 혼자 차라리 이걸 쌓고, 여기를 멍들이는 게 나아. 내 심정은 지금. 근데 엄마, 아들이, 엄마 아들 정말 대단한 거야, 지금. 왜냐면, 이 사주를 가지고, 나와 같은 제자라고, 자는. 눈에 보여서도 아니고, 느낌으로, 예감으로, 이 기운을 지 혼자서 똘똘 뭉쳐서 지금 참아내고 있는 거야. 엄마는 계속 아들이 대화, 말을 안 해요 하고, 자꾸 사연 신청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엄마가 대화가 안 돼요 하고, 거꾸로 돼야 돼, 지금. 이 아이가 나한테 지금 신청을 해야 돼, 사례자로. 엄마가 원하는 아들은, 엄마가 다 정해놓은 틀 안에서 커주길 바라는 거야. 이 모든 걸 당신의 틀에 딱 맞춰서 아들 보고 자꾸 가래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이 탁 닦이고 충이 딱 생기면서부터 충이 생기는 그길 안으로 조상들이 타고 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 배씨 가정에 지금 이 아들한테 몸주로 제일 먼저 많이 와 있는 게 아버지 형제자 청춘의식 가신 분 계시죠? 예. 이 아이가 벌써 17세 왔다. 그렇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우연히 그렇게 이상한 행동도 하고.
여기에는 타살 같이 갔던 할아버지도 계시고 본인은 야는 몰라 모르는데도 느낌으로 알아. 아 그래요? 왜? 그분이 제일 1번으로 왔어. 이 손자한테 내가 풀지 못했던 걸 한번 풀어보자고. 그랬더니 아버지 형제간도 오고 시할아버지 형제간도 오고 사촌자도 오고 왜 억울하게 남은 신들이 다 오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 폐가 완전 갈린 거야. 여기는 완전 언니의 배씨 가정이 조상으로 똘똘 뭉쳐있고 엄마는 딱 반신 거야. 이 배씨 가정에 명달라고 따가를 받나. 내 대주가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돌아서 나한테 저러는가 한번 알아보려고는 했나. 언니 반씩밖에 모르잖아. 시집 온 지가 지금 뭔 몇 년이고 이런 허튼 기운들이 앞을 계속 쓰다 보니까 배씨 가정 조상님들은 아들한테 계속 아들 눈을 통해서 엄마한테 계속 추포를 하면서 대화를 하려 하면 끊어버리고 하려 하면 끊어버리니까 아이고야 이제 너 손부 우리 손부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구나 야 하고 입을 탁 닫은 거야. 배씨 가정의 조상과 반씨 가정의 조상이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 어느 누구도 안 질려 한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운은 오늘 조상들끼리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고 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이제 인간적인 부분도 엄마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나면 아들이 180도로 돌아올 수 있다. 아 감사.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담은 하고 방을 이렇게 집을 조금 둘러볼게요. 아이고, 아야, 네. 내가 반씨 가정이 아까, 응? 빌었던 할머니, 내 아이가, 도모 할머니하고, 위에 증조부 할아버지, 스님 하던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그래, 달마 도사도 내가 되고, 조상이 벌써 여기서 진을 쳤다고, 신당처럼. 그래, 엄마가 어쨌든 여기서 5만 개 여기 다 있다, 엄마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잠시 잠깐, 이거는 엄마, 우리가 올라갈 때 좀 걷어갑시다. 배씨로 가정 안에 반씨로 명당 안에 부정행 적었다고 하니 오늘날에 우리 배씨 가정에 우리 배씨 장남다서 부정을 걷다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 증축을 하면서 아궁을 또 건든 격이고 아궁이라는 거는 사람의 신체 일부 중에 입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정이 탁 제일 먼저 들어서고 나서 우리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안에 동티나 부정이 들면서 이제 영산이 그 동티 안에서 집 안에서 묶인 격이고 그러니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개소리를 한다. 내가 자식한테 해야 하는 말인지 자식은 내 부모한테 해야 하는 말인지 서로가 분간하지 못하고 막 그냥 울부짖는 거야. 시큰하고 나면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당연하죠. 내 가슴도 치고 예. 나는 소통하고 싶다. 엄마 내가 스스로 집에 방에 들어가고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래 영산에 묶이고 내 부모한테 이 소리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한테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내구 내 팔자야. 내 팔자 타령하기 바쁘고 이렇게 부정을 걷다 하니 영정 마누라 앞을 서서 배씨 가정의 반씨 명당 안으로 제일 많이 영산아 부정 내가 거덕하고 조상이 들어서서 영실 부정을 일으켰다면 어떤 조상이 들어서서 저 아들 마음에 이렇게 웅심을 지게 하고 답답하게 했는지 차례차례 풀고 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오늘날에 우리 반씨 부인이 부정을 걷자고 하니 어디서 신이다 아니다 이런 소리 끝에 산기도를 가기 시작했고 천안각시 내가 되고 허주허신 내가 되어서 맨날 왕래 중창을 나오니 어떨 때는 삐꼈다가 어떨 때는 화났다가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지랄병이고 말 한마디 꺼내놓으면 꺼냈다고 지랄병이고 아니냐? 맞습니다. 이래 받아보고 저래 받아보고 답답해서 내가 너를 끌고
무당 집에도 안 간 건 아니다. 너가 신을 안 받아서 아들 놈이 요 모양 요꼴이라고 그 소리도 듣게끔도 내가 했고. 아이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부정 끝에 내가 잡혀오고 이 끝에는 이 가정 명당 안에 2, 3년 안짝으로 상문이 났다. 그래서 상문화 부정 이 상문 끝에 허주 허신들이 들어서고 사자가 조상 사자가 앞을 서다 보니까 사자가 들어서는 이 부정이 이 아이한테 턱하니 들어서니 닭 밖에 나간 게 굉장히 두렵게 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저 방이 때로는 내 관속 같아 나가면 꼭 죽을 것 같고 두렵게 만들고 했던 그 마음들 오니 부정영정 끝에 오늘 석하니 꺼도가고요 닦아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아이고 내가 배씨 가정에 정주 할머니네 아니냐 애기 연연 우리 배씨 가정이 내가 시집을 오고 나서 내가 자손이 좀 없습니다. 무자 할머니 내가 돼가지고 공들이고 자손 하나 달라고 칠성님한테도 빌고 공들이는 할머니다. 그래서 내가 첩실의 자식이라도 내 새끼다 하고 내가 큰 할머니 아이가 그래서 그 첩실의 새끼도 내 새끼다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공 들이고 명 달라고 빌고 근데 요전아 네가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내 새끼하고 살면서 아들 둘이 나온 거 외에는 네 한 게 뭐가 있노? 네 한 게 뭐가 있노? 뭐 하기 전에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 한 게 뭐가 있노 내 새끼하고 살면서 그래서 내가 좀 빌으라고 우리 집에는 이렇게 공 닦던 집이니 우리 배씨 가정에 명 한번 내가 닦아보자고 네. 너를 통해서 저 자손을 많이 이래 흔들어 놨다. 저 자손을 통해서 내가 시집살이를 너한테 안 시켰겠느냐. 뭐를 안 시켰겠노. 네가 하는 거는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 아니냐. 하늘 사사큰 그 그래 돌아봐라. 오늘은 이래 입어서 지랄이고 저래 입어서 지랄이고 너가 힘들고 내 새끼하고 살다가 지치면은 그래도 내 서방이 왜 저러는가 싶어서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볼 줄 알고 어느 무당이라도 너 그 뱅씨 집에 명이 없어서 그러니 좀 빌어라. 그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저 손자를 좀 많이 흔들었다. 그래도 너는 그런 거 모른다 하고 스님이고 지랄이고 천국 간다고 천당 간다고 그렇게 빌더만. 그래 집 나가니까 좋으냐? 할머니가 저 내보내셨잖아. 내가 왜 내보냈는지 네 발로 네가 나가놓고 내가 너보고 나가라고 그랬다더냐. 아, 손자가 어디 가서 응? 공 좀 들이라고 내 손자 흔들었다 했지. 그러니까 그 손자가 흔들어 놓은 손자가 나가래. 네 듣고 싶은 말만 그렇게 듣냐. 아이고 손자야 맨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속이 터진다. 어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저렇게 받아들이고 아니냐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속이 터진다. 걔도 오늘날에 이렇게 내가 알아주고 풀어주니 나도 다 닦지 못한 이 칠성고도 한번 풀어보자고 내 들어섰고 나도 이렇게 죽어서라도 풀고 가고 닦고 가려고 하니 아가 너도 이제 늦더라도 네 새끼를 위해서 내 손자를 위해서라도 공을 좀 들이라면 공 좀 들이고 닦으라면 좀 닦으라. 그리고 이제 고만 배씨 가정 응? 욕하고 네가 몰라서 그랬던 세월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다 너의 잘못이라 할 수 있겠느냐. 오늘 그 마음도 내가 받고 가고 네. 닦고 갈 테니 네. 너도 풀고 가거라. 네, 그래서 오늘 날에 내가 이렇게 풀고 네. 가고 닦아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세요. 반씨 가정의 조모 할머니 응? 무당했던 할머니 뭐 네가 오면 온 줄 아냐 가면 간 줄 아느냐 니는 잘 몰라도 네. 나는 내 손녀한테 지금 어디 가가 저거야 위에 사대절을 모셨다 오자절을 몰렸으면 말은 그래 해도 내가 앉아가 벌써 대신이 되고 그러면 대신 할머니로 계시는 분이 그래 내가 우리 할머니셔요? 그래 내가 와가지고 우리 손자 요 우리 손녀한테 와서 내가 저놈하고 살 때도 나가자고 집 나가자고 다 필요 없다고 보따리 싸라 한 것도 내가 된다. 그래서 배씨라면 내가 은글은글 싫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씨를 딱 차고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너한테 와서 욕짓거리 하고 내가 어쩐 이렇게 왔는데 싶고 그래 싸운다. 그러니 저도 얻어먹고 내가 너도 신을 어디 가서 받으면 내가 거기서 좀 앉을래 했더니만
언연이 언연이 당최 말을 안 듣는다. 얼마나 이것도 의식병이 많은지 배씨가 한 번씩 차고 드니까. 그래 내가 배씨하고 우리가 쌈박질이 났다 지금. 우리가 배씨 그들 때문에 못 사는데 저거 잘 되는 꼬라지를 내가 못 보지. 누구? 배씨라는 것들 작당들 다 아들은 우리 손자는 잘 되게 와 이것도 배씨다. 아니요 그래도 또 네 배씨가 반씨가 배씨요. 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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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미한테 요따구로 요봐라 말하는 거 봐봐라 이거 어? 배씨래도 내가 났어 삐딱하 해가지고 어? 말하는 거 봐봐라 이거 어? 우리가 집에서 맨날 이래 싸운단 말이다. 이 표정에 우리가 한장을 한다. 도와줘야지 할머니가. 아이고 마 손자를 도와줘야 나를 도와주는 내가 거예요. 내가 그래 눈이 살짝 뒤집어지가지고 너한테 들어서가지고 욕을 한 몇 번 하면 이 새끼가 말을 안 한다 이가. 저래 쳐다보면 무섭다. 우리가 안무시해 저거 애비 보는 것 같고 똑똑해 배하고 똑같이 생겼다. 너그 애미한테 내가 탁 달라붙어가지고 얘한테 댐비고 했는데 응?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나고 가시는 거죠? 아유 네가 불렀다 하니까 나 부른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도 끝에 내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다 풀고 가셔. 산에 가니까 좋던데 나는. 아니요. 여기서 다 풀고 가셔야 돼. 아이 저거 굴복시켜야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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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가. 예 가셔요. 여기서 좋게 좋게 할 때 가셔야 돼. 내 손자한테 이제 부락부락 할게요. 안 할 테니까 가셔요. 약조하소. 예. 얼른. 그래 내 오늘 이래 풀고. 오늘 이렇게 받고 네. 가고 할 테니 그리 알아 진짜 갔어. 자 오늘 이렇게 배씨 가정의 반씨 명당안으로 신노하고 예. 엄마는타 한만타 들어오시는 만조상님들은 원도 풀고 한도 풀고 이렇게 풀고는 가셨지만 그 끝에 이렇게 호주다 원앙이다 젊은 청춘에 이렇게 급사같이 같은 혼신들이 부부간에도 상충을 놓고 부모의 자식간에서도 소리를 놓고 말다툼을 놓고 상강오륜이 다 깨지게 했던 기운들 바로 잡자고 했으니 기도 끝에 말면 끝에 따라 어떤 호주 어신들은 이렇게 묶어두고 닦아놓고 나면 이거는 소원 깃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조금 조금씩 이 아들하고 사이를 조금씩 좁혀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나 배동다 왔다 아빠. 아유 몰라줘서 어떡해. 나 왔다 이제. 내가 오니까 뭔지 몰라도 기분 좋지? 나 아빠한테 여태까지 지켜줬던 배동자잖아. 아빠한테 기쁨 주고 생각 주고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주고 했던 동자. 고마워. 나를 안 풀어주고 나를 못 알아주니까 할머니 아무리 어디 가도 배씨 다 싫다면 더 나 배동자인데 어떡하지? 몰라서. 내가 삐져 있으니까 아빠가 맨날 할머니한테 삐지는 거고 내가 불타고가 이렇게 나갈 테니까 맨날 할머니한테 아빠가 불타고를 내는 거야. 우릴 안 안아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마음도 풀어보자고 아빠한테 헉한 마음 있으면 내가 닦아놓고 가고 아빠야 지켜주러 내가 이제 왔다고 알았어? 응? 그래서 이제는 아빠 보고 나가서 눈도 볼자 하고 뭔가 기술 자격증 같은 거 자꾸 짜라고 한다 동자애가 그래도 그런 거 할 때 별 탈 없이 아빠가 할 수 있도록 동서남북 사방에 길문 열어준다는 거니까 그래 알아 짐작하고 기도 열심히 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엄마하고 지켰던 약속 꼭 지키기. 예. 욱해도 엄마다 하고 어른이다 하는 거 알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받고 가고요 알고 가고 자리 자정할게요. 일단 먼저 조상은 조상이지만 오늘 조상은 풀었고 첫 번째도 이 집에는 벌이라 했잖아. 집안 아궁이를 고치고 그리고 동토가 났고 벌들이 먼저 온 것을 지금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거는 흙인데, 흙은 토신, 지신을 뜻하는데, 이 지신에서 많이 지금 탈을 잡으니, 거기에서 들어오는 탈은 좀 물려주십사 하는 거 표적이었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옮길 때 보니 화장실을 고친다, 조항을 고친다, 후숙을 고친다 하면서 용신을 많이 막아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신에도 탈을 잡지 말라 하고 용신의 어떤 표적을 두자고 깨끗한 물 청수로 올려서 이 집안에 안 좋은 애군이나 액살이나 깨끗한 물로 좀 닦아주십사 하는 거였고요. 저소 뚜껑으로 이 아들한테 들떠있는 마음은 가라앉혀 주려고 하는 어떤 표적으로 했던 거고, 조상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를 하는 기운이 있다 하면 이 소 뚜껑으로 인해서 모든 기운들을 이 아이한테 자정을 시켜달라는 의미로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날에 배시로 가정하네. 조모 할머니네 아니시냐? 우리 손자가 내가 온 와도 모르고 가도 모르니 오늘 잠시라도 이 댁 끝에 신장 댁 끝에서 알고 가고, 오늘 날에 잠시 잠깐 내 벌은 내가 이렇게 닦고 가고 내 자손 끝에 몸주로 잠시 잠깐 들어서서 알고 있다 왔고 왔다라는 거 알려주러 내가 잠시 들어섰다. 이 정성 내가 걷어갈 테니 혼자 잠시 잠깐 이 대 끝에 놀다 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랍니다. 아 이제 재미없다. 없을만 하지. 아 언제나 재미없다. 이때까지 재미를 좀 봤거든. 왜냐? 시키는 대로 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욱하고 많이 참으니까 그것도 불만했었겠을 거고. 이제 다 되었는데 짜증나요? 불쌍해서 어떡하냐. 다 됐는데 어들켜서. 그러니까. 너가 잘 때마다 내가 기접을 하고. 알고 그래서. 있지? 스물스물 네 몸에서 기어다니고. 그래서. 올라타고. 한 거 알지? 네 말대로 기접을 했든. 죽이기 일부 직전이면 뭐하냐? 네 것 만들기 일부 직전이면 뭐하냐? 이때까지 말도 못하더니 이제 말만 잘하는구나? 응? 어차피 너는 끝인데 뭘. 짜증난다. 잘 먹고 잘 살아. 고마워. 너 이제 안 할 거야? 나 하면 또 올 건데?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이번처럼 쉬울지. 다음에 알았어. 온다고 해도 이렇게는 안 되지. 알았어 알았어. 짜증나. 그러니까 조용히 가. 오늘은 이렇게 내가 잡혀가지고 도가네 지금 지네.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소리 듣지 말고 후딱 가자. 그래서 갈게요. 갑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엄마 오래된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너무 오래 놔뒀어 아들이. 겉만 멀쩡했지 안에는 다 썩어 나잡아 있었어. 오늘 벌은 이렇게 기어 갖고 가고 낚아가고. 아까 뿌였는데 조금 낫지? 예. 예 멍해지나.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저 혼자만 이제 한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아들이랑 같이 동참을 하고 아들 그 모든 걸 걷어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답답하셔갖고 어머니 쪽으로 그렇게 풀어줬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제 업장이 그래서 그런지 제 쪽으로 풀어줬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 되는 거라면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참가하게 된 거 잘했다고 생각들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갖고 걷어 지고 안 지고 그거 떠나서 나 참가하는 걸로 어머니 마음 편해지면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참가한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걷어지는 것도 느껴지고 잘 나왔다고 생각들어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신청한 게 아니고 아들 때문에 신청을 한 거니까 아들이 같이 참가를 해줘서 참 고맙죠.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최대한 맞춰드리고 제가 참을 수 있는 거는 참을 거고 바뀌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게 확답을 드릴 수 있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해보겠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요, 방에서만 갇혀있지 않고 방에서만 갇혀있지 않고 좀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예, 직장생활도 좀 하고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더 바랄 건 최대한 없습니다. 노력할게요.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영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엄마하고 아들 사이에서 좀 불화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자가 신청을 했던 거였는데 아들이 말을 하지 않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럼 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엄마의 대화법에도 분명한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두 아들과 모자 사이 안에서 어떤 영적인 기운이 남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집에 제일 크게 자리 잡은 거는 동토의 문제였고 어떤 집안의 아궁이 밖에 있는 어떤 아궁이를 안으로 두른다든지 안에 있는 아궁이를 밖으로 두른다든지 이렇게 어떤 변형을 하면서 집안에 탈이 잡혔던 것 같아요. 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들이 점점 처음부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점점점 말문을 닫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싫어하고 혼자만의 공간처럼 이제 이렇게 외톨이처럼 이렇게 갇혀있는 생활을 조금씩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탈이 잡히면서 제일 먼저 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벌이 들어오면서 조상들이 이제 왕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조상이나 신명이나 어떤 살수나 벌은 이 제자가 영적인 기운으로 물렸다고는 하고 결계를 칠 부분은 결계를 치고 봉인할 부분은 봉인을 했는데 인간적인 부분도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인지 자식인지를 너무 도를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대화법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의 도를 넘는 것도 본인들 스스로가 알다 보니까 말문을 닫게 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조금 들어주는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조금 가졌으면 합니다.